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여러분은 감초를 고르실 때 중국산과 국내산 중에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중국산을 고르겠습니다. 감초는 시베리아나 네몽고 같은 추운 지방에서만 재배가 되는 약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재배가 되긴 하지만 약으로서의 지표성분인 글리시리진, 리퀴리틴, 이소리퀴리틴 함량이 국내에 재배된 것들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약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초를 고르실 때는 중국산, 특히 메몽고에서 재배된 양외 감초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감초, 흔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물에 넣고 다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감초는 어떻게 넣으시느냐에 따라서 약효가 아주 달라집니다. 우선, 흔히 보시는 이 생감초를 드시게 되면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감초를 후라이팬에 그냥 구워서 자감초 혹은 구감초라고 하는데 굳게 되면 소화기를 보호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더 올라가죠. 또이 생감초에 꿀을 넣고 후라이팬에 볶게 되면 밀감초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폐를 촉촉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느냐 구워서 드시느냐 꿀을 넣고 볶느냐에 따라서 약재의 효과가 너무나 달라집니다. 한방에서 얘기하는 감초의 효과는 열을 내려주고 독을 풀어주는 청혈해도 그리고 폐를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해주는 효과, 소화기를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올려 주는 효과, 또 모든 약성을 잡아 주는 조화제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양방에서는 아토피와 같은 염증을 잡아 주는 항염증 작용도 있고요. 항암 작용, 해독 작용, 또 스트레스 지수 항산화를 항산화 작용을 하는 역할도 있고 항미생물 작용 등 너무나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초가 다른 나라에서도 식품으로, 캔디로, 또 담배로, 차로 여러 가지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방 한방적으로 효과가 많은 감초이다 보니까 편하게 많이 이용하시는데 감초 만만한 약재 아닙니다. 조심해서 복용하셔야 합니다. 감초의 단맛을 나타내는 글리시리진산이 과량 복용하시거나 장기간 복용하시게 되면 부작용을 좀 일으키는데요. 혈압을 올리거나 부종을 일으키거나. 혹은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혈압환자, 신장질환 환자, 부신피질 호르몬에 관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감초를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감초를 잘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시는 게 좋잖아요 글리시리진산은 연구가 많이 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WHO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100mg 이하라면 괜찮으시고요 물로 다려서 드신다고 하면 하루에 8g 이하 사용하시면 안전합니다. 보통 한방 과립 처방이나 저희가 탕약으로 지어드리는 약재에는 감초가 하루에 2g에서 8g 정도 들어가니까 건강하신 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혈압이나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약 드시는지 다 체크하고 감초를 빼거나 다른 대체품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감초 때문에 너무 염려해서 한약을 기피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결론은 감초는 내몽고에서 생산된 양외 감초가 가장 좋습니다. 좋은 감초 선택하시고 그 감초 적정량으로 이용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초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은 이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